사정전은 왕이 나랏일을 보던 곳입니다. 좌우로는 만춘전과 천추전이 있죠. 불을 지필 수 있는 함실아궁이가 있는 천추전, 만춘전은 주로 추우실 때 쓰실 수 있으셨으며 예전에는 행랑으로 세 건물이 모두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뒤를 봐주세요. 이건 내탕고라고 하는 것인데 조선 왕실의 재산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시겠습니다. 저긴 사정전 건물인데 바로 앞에 보이는 그림이 있으실 겁니다. 그건 운용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왕을 뜻하는 용과 신하를 뜻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왕과 신하가 어울려서 정치를 잘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아래로는 왕좌와 일화로봉도가 있고요. 옆쪽으로는 책상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곳은 사관들이 앉던 자리로 조선 왕조실록을 쓰기 위해서 옆에서 왕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적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관들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로는 태종이 계십니다. 사냥을 좋아하셨는데 중간에 말에서 떨어지자 주변 신하들에게 이 사실을 사관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였다가 그 말까지 사관이 다 적어버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께서는 봄에는 만춘전을, 겨울과 가을에는 천추전을 이용하셨는데요. 천추전은 문종께서 승하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지계, 앙부일구가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시간을 측정할 때 해와 그림자를 이용해서 시계를 보았다고 합니다. 앙부일구는 1434년 조선 세종대왕 16년 이후로 제작, 사용된 해시계로 과학, 역사,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12시를 썼는데 하루를 12로 나누어 12지의 이름을 붙여 이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각 시는 다시 반으로 나누어 앞의 시간을 초, 뒤의 시간을 정으로 나눈다고 합니다.